마음을 울리는 연주로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공연 현장. 그 행복한 연주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부산 지역 주민들의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곳에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지방구시청 색소폰 동호회 연습실입니다. 같이 모여서 각 연습도 하고 또 침묵도 의무도 하는 곳입니다. 현재 3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돌체 색소폰 동호회는 2004년 처음 발족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활동은 이후 보육원과 요양시설 등을 찾아 정기적으로 공연을 펼치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로서 그 할머니들이 너무나 그 즐거워하고 또 매일 기다리고 또 더 하고 가라 하고 너무 요청도 많고 우리들이 또 즐겁고 할머니들도 즐겁고 아주 보란다는 일이라서 계속 이제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작은 공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음향 장비와 악기들을 챙겨 단원들이 향한 곳은 금정 노인 요양원. 단원들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금정 노인 요양원에서 공연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돌체 색소폰 공연 팀들이 현재 오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만일에 토요일이면 아침부터 식사하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로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 시작한 공연 봉사.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단원들은 오늘도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때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또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려야죠. 가서 또 즐겁게 놀아드리고 가겠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하나둘 어르신들이 모이고 본격적인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유쾌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감미로운 색소폰 선율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공연장을 가득 채운 선율에 몸도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연주는 트로트. 색소폰 연주가 이리도 신날 수 있을까요? 맛깔나는 연주에 사람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공연 보시니까 어떠세요? 공연. 좋지 뭐.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단원들도 신이 나는데요. 이 맛에 공연 봉사를 한다는 단원들. 함께 웃고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돌체 색소폰 동호회 단원들의 연주 외에도 창과 노래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는데 모두 돌체 색소폰 동호회의 뜻깊은 공연 봉사에 기꺼이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또 와서 손이라도 잡으면은 정말 이 따뜻한 그 온정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달달이 올 때마다 너무 좋고요. 할머니들이 건강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행복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공연에는 어르신들의 노래 자랑도 열렸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없이 행복합니다. 공연이 주는 감동은 때로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위로가 되는데요. 단원들은 오래오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봉사활동이 여기 와서 보니 어르신들이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또 같이 즐거워해 주시니까 도리어 저희들이 힐링을 받은 느낌이 듭니다. 어르신들께서 저희들이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같이 흥겨운 시간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저희들한테 보람이고요. 비록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그 어느 공연 현장보다 따뜻한 마음이 함께했던 뜻깊은 공연. 단원들은 오늘도 공연장에서 사랑과 나눔 그리고 행복을 채워가는데요.
저희들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리 가서 즐겁게 봉사하고 같이 보람된 생활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